안녕하세요. 커피포스트의 이치훈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블랙로드에서 새로 출시한 커피가 있습니다. 한번 보고 오시죠. 아홉 번째 커먼악스에서는 이때까지 중에서 가장 역대급으로 강력한 컨텐츠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레시피 강의가 되겠습니다. 제 레시피도 있긴 있는데요. 8가지 여기 있는 드리퍼별 레시피입니다. 드리퍼별로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들만 모아봤거든요. 챔피언들의 레시피도 가져왔고 유명한 브랜드의 레시피 그리고 굉장히 혁신적인 레시피까지 모든 것을 꽉꽉 눌러 담아봤습니다. 레시피 영상을 보시기 전에 분쇄도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분쇄도는 세 가지 정도로만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굵은 분쇄도, 두 번째가 중간 분쇄도입니다. 보통 분쇄도라 볼 수가 있고 마지막이 세 번째가 좀 가는 분쇄도입니다. 첫 번째는 코만단테로는 30클릭, 두 번째는 25클릭, 그리고 세 번째는 20클릭 정도라 보시면 됩니다. 이 기준점을 가지고 제가 레시피마다 분쇄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레시피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하리오의 최강의 레시피인데요. 바로 2016년 월드 브루어스컵 챔피언인 테츠카치아의 레시피입니다. 이미 굉장히 유명한 레시피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레시피가 왜 최강의 레시피인가 생각해보면 단순히 이론이나 뭐 추출 레시피가 특이하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맛에서 충격을 받았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떤 커피를 좋아하는 친구가 저한테 커피를 두 잔 내려줬던 적이 있었는데 하나는 제가 평소에 하던 좀 가늘게 분쇄한 커피였고 나머지 하나는 좀 굵은 분쇄도로 만든 테츠카치아의 레시피로 만든 게이샤 커피였습니다. 테츠카치아의 레시피로 만든 게이샤 커피는 굉장히 선명한 오렌지랑 단맛이 그리고 미묘한 향들이 잘 살아있는 커피였고 가늘게 분쇄한 커피는 사실 좀 무뎌진 그냥 산미와 단맛만 좀 가지고 있는 커피였던 것이죠. 이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 레시피를 많이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레시피의 첫 번째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굵은 분쇄도에 있습니다. 저희 분쇄도 기준에서 가장 굵은 분쇄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즉 분쇄도는 좀 굵지만 원두에서 성분을 굉장히 많이 끄집어낼 수 있을 만한 장치를 활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커먼학습에서 배웠던 포쿨레이션이죠. 포쿨레이션을 굉장히 잘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 레시피를 설계해서 테츠카치아가 만들었습니다. 직접 한번 만드는 거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 레시피는 포인트가 좀 굵게 분쇄했기 때문에 물이 빨리 빠진다는 점과 분쇄도가 굵으니까 그만큼 바이패스도 적어집니다. 커피 원두 사이사이로 물들이 침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굵은 분쇄도가 채널링과 바이패스 둘 다 조금 막아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포쿨레이션이 많아지다 보니까 물을 좀 뜨겁게 해야 됩니다. 97도의 온도로 진행을 하고 20g의 원두를 도징합니다. 60g의 물을 투입해서 뜸을 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30초가 되었을 때 다시 60g을 붓습니다. 이 레시피의 굉장히 인상적인 점은 60g씩 5번 푸어링하는 게 끝이라는 것이죠. 60g씩 5번 물을 붓는데 핵심점은 그 60g이 물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처음에 60g 물을 붓고 30초까지 기다리는 게 뜸들이기죠. 그 다음에 다시 60g을 투입하고 45초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1분 15초죠. 1분 15초에 다시 60g을 투입합니다. 그리고 또 45초가 지나면은 2분이죠. 2분에 또 60g을 투입하고 기다렸다가 2분 45초에 다시 60g을 투입합니다. 그렇게 해서 3분 40초가 되면은 추출이 모두 끝나게 됩니다. 투입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60g씩 45초마다 물을 넣으면 되고요. 그 45초 사이에 물이 다 빠질 만한 분쇄도가 되는 것이 핵심 사항입니다. 직접 여러분들도 이렇게 추출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저희 블랙로드 쇼핑몰에서 추천드릴 만한 커피는 뭐 클래식 게이샤 워시드나 파카마라 워시드, 페루 치리로마 워시드 이런 깨끗하지만 게이샤의 특성이나 단맛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커피들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최강의 레시피는 바로 에어로프레스를 활용한 레시피고요. 2019년 월드 에어로프레스 챔피언십에 우승한 이름이 너무 어렵네 웬델리엔 반 분위게 레시피입니다.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이 사진만 봐도 굉장히 유쾌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에어로프레스라는 브루잉 도구 자체의 어떤 컨셉이 굉장히 즐겁고 커피를 즐겁게 대한다는 어떤 이미지도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레시피의 흐름을 알려드리면요. 원두를 30g 했습니다. 상당히 좀 많은 편이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1번 분쇄도, 굵은 분쇄도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에어로프레스를 역방향으로 돌려서 원두 30g을 담습니다. 투입되는 물이 100g입니다. 100g으로 굉장히 적은 양을 92도의 물을 바로 투입해서
20번 정도 저으시면 됩니다. 바로. 그리고 린싱된 뚜껑을 닫아주고 40초가 되었을 때 돌려서 프레스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추출은 거의 1분 30초 만에 끝이 나는 굉장히 심플한 추출인데요. 중요한 점은 진한 커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커피에 92도에 120g 물을 투입해서 마시면 됩니다. 굉장히 독특한 에어프레스 레시피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에어프레스에 굉장히 초점이 잘 맞춰져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레시피에서 좀 초점을 맞추면 좋을 만한 것이 굉장히 클린한 커피를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 초점인데요. 챔피언이 이 레시피에 사용한 원두도 엘살바도르 치말테낭고 부에나비스타 파카스 워시드입니다. 레몬이나 레드애플 그리고 뭐 카라멜 같은 노트가 있는 커피이기 때문에 탁한 느낌이나 베리 같은 느낌보다는 굉장히 상큼하고 깔끔한 커피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커피를 그 클린함을 좀 더 극대화시킨 레시피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챔피언이 활용할 때 좀 자기만의 독특한 필터를 쓰게 됩니다. 보통 에어프레스 필터보다 좀 두꺼운 필터를 사용했는데요. 저희가 그걸 재현하기 위해서 에어프레스 필터를 두 개 정도 넣어서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상적인 점이 이 챔피언이 사용했던 물이 거의 33ppm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물로 생각해보면 삼다수를 쓰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면은 가장 이 챔피언이 썼던 레시피에 가까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커피는 케냐 워시드를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블랙로드 쇼핑몰에서는 케냐 기착 타이니 워시드를 쓰시면은 좀 비슷한 커피를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프렌치 프레스 레시피인데요. 아마 이 영상을 보는 사람 중에서 커덕들이라면은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바로 제임스 호프만 형의 레시피입니다. 제임스 호프만 형의 울티메이트 시리즈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프렌치 프레스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프렌치 프레스를 추출하는 것에는 생각보다 과학적인 이론들이 많이 바탕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첫 번째 레시피에서는 퍼콜레이션을 많이 썼다면 프렌치 프레스에서는 인퓨전, 그러니까 채널링과 바이패스가 없는 굉장히 이상적인 형태의 모든 입자에서 균질을 추출하는 그런 추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추출이 빠르게 일으키지 못한다는 단점이 하나 있었죠. 그래서 이 레시피는 슬프게도 업장에서 쓰지 못합니다. 집에서 쓰기에는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바로 알려드릴게요. 분쇄도는 아까 알려드린 분쇄도에서 두 번째 보통 분쇄도로 하시면 됩니다. 레시피의 총 레시오는요, 원두 30g에 써서 물 500g을 넣는 레시피입니다. 거의 두 잔 분량이 될 수도 있겠죠. 두 잔 분량의 커피를 굉장히 간편하게 추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냥 프렌치 프레스가 있으면 30g 원두를 넣고 물을 끓입니다. 팔팔 끓는 상태만 아니면은 끓이고 난 다음에 붓습니다. 30g에 500ml를 바로 부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4분을 기다립니다. 사실 모든 추출은 4분이 이미 끝났을 상태인데 4분 동안 그냥 기다립니다. 그리고 만들어져 있는 크러스트, 커피 크러스트를 스푼으로 좀 깨줍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5분을 기다려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위에 떠있던 이런 작은 입자들이나 슬러지 같은 것들이 다 가라앉게 됩니다. 위쪽 부분은 좀 깨끗한 상태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스트레이너를 끝까지 밑에 있는 커피 가루들을 자극하지 않고 천천히 살살 이 커피 가루들의 위쪽까지만 덮어줍니다. 그냥 걸러주는 역할 정도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따라서 먹으면 됩니다. 굉장히 간편하면서도 정말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인퓨전 방식의 커피 중에서 가장 제가 맛있다고 생각하는 게 에티오피아 내추럴 계열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추럴 계열을 이렇게 추출해서 마시면은 그 향도 맛있고 단맛도 잘 나타나는 굉장히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요. 추천드릴 만한 커피는 블랙로드 쇼핑몰에서는 다사야 스페셜. 그 커피를 활용하시면 정말 맛있는 프렌치 프레스 커피를 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추출이 3분 넘어가면은 내 입안이 텁텁해진다. 이런 평균에 사로잡히신 분이라면은 이 레시피를 굳이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지만 왠지 그런 선입견이 생기게 되면은 설사 누군가 맛있다고 얘기를 해도 뭔가 맛없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편견을 깨고 한번 시도해보고 싶으시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극강의 난이도를 가진 레시피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해볼 수 있다면 한번 해보시기 바란데요. 완벽하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저도 완벽하게 오늘은 못할 거지만 최대한 재현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바로 오리가미 레시피인데요. 2019년 월드 브러스컵 챔피언인 주지아닝의 레시피입니다. 사실 이분의 시연을 보면서 아 진짜 챔피언의 위엄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것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진만 보아도 양손 드립을 하고 있습니다. 양손으로 정확한 유량을 지키면서 추출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일본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일본 히로커피라는 곳에 가보면 지점마다 어떤 바리스타들은 이 양손 드립을 정교하게 하고 있어요. 그것을 뭔가 이 대회에서 보게 되었다 생각하니까 굉장히 놀라웠었는데요. 그녀의 레시피는 오리가미라는 드리퍼를 사용하고요. 구멍이 크고 리브도 굵직굵직하며 여기다가 더해서 칼리타 웨이브 필터를 사용합니다. 오리가미 드리퍼의 장점은 필터를 두 가지 다 호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칼리타 웨이브를 필터를 쓰게 되면은 조금 더 입자들이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이분하게 추출하는 것에도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추출하는 것과 이분 익스트랙션 두 가지 모두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추출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커문학습에서 배웠던 물빠짐이 빠를 때 바리스타가 유량을 잘 조절하면은 극도로 좀 높은 수율을 달성할 수도 있다는 어떤 이런 이론적인 부분과 이분 익스트랙션에 대한 생각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듀지아닝은 분쇄도를 굵게 갈아서 채플을 일단 불어서 다 없앱니다. 그리고 다시 좀 더 가는 분쇄도로 분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입자들에서 또 끝이 아니라 크루브를 통해서 흔들어서 1100미크론 입자들만 모아서 추출을 하게 됩니다. 사실 1100미크론이라면 그렇게 가는 입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분쇄도에 입자만 쓰기 때문에 물빠짐은 더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입자가 비슷하지만 물빠짐은 더 빨라진다. 아까 이것도 입자 강의에서 들으셨었죠? 그러니까 물빠짐을 극도로 빠르게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물을 붓게 되면 사실 거의 추출이 1분에도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점을 듀지아닝은 정교한 유량 컨트롤로 극복을 해냅니다. 자, 레시피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듀지아닝은 16g의 원두를 사용하고 94도의 물온도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분쇄된 원두를 넣을 때도 작은 펀넬을 통해서 원두 입자를 넣고 칠침봉 같은 것으로 입자를 펴줍니다. 그래서 밀도를 고르게 분배하는 것까지 하게 되죠. 저희가 사용하는 분쇄도로는 1번 굵은 분쇄도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재현하지 못하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굵은 분쇄도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10초 동안 초당 6g의 물을 붓습니다. 뜸 들일 때 총 60g의 물을 붓는 것이죠. 그리고 30초가 정도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20초 동안 총 80g의 물을 붓습니다. 초당 4g의 유속으로 물을 붓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초당 5g씩 물을 총 100g을 투입하고 추출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총 추출 시간이 거의 1분 40초 정도밖에 안 걸리게 됩니다. 총 들어가는 물량은 240g이고 추출된 커피량은 190ml가 되는 것이죠. 이 레시피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량을 조절하지 않으면 극도로 빠른 추출이 되고 과소 추출이 될 여지가 굉장히 충분한데 두지아닝은 바이패스를 없애고 굉장히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을 접목시킴으로 해서 과소 추출을 방지하는 추출을 해내게 됩니다. 이 정도 추출을 하려면 온도 안정성도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고 두지아닝이 그때 사용한 원두가 굉장히 향이 화려한 90플러스4의 게이샤 커피였습니다. 향이 화려하고 뭔가 강력한 커피다 보니 여러분들이 아마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만한 커피로는 좀 발효치가 있는 커피를 한번 활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 쇼핑몰에서는 블랙 다이아몬드라는 커피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저희 쇼핑몰이 아니더라도 좀 블랙허니 가공이나 무산소 발효 계열을 써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 레시피입니다. 다섯 번째 레시피, 자 올 것이 왔습니다. 바로 칼리타를 활용한 강배장 커피를 추천한 레시피를 하나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드디어 2강에서 배운 점드립을 활용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점드립을 아직 못하신다면 잠깐 멈추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 예, 이거는 제가 만든 레시피입니다. 제일 맞으실 수도 있습니다. 칼리타를 활용한 강배전 레시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바이패스입니다. 물을 가수해서 마시는 방식인데요. 왜냐하면 로스팅벨 핸드드립 강의에서 들으신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강배전 커피일수록 과소 추출보다 과대 추출이 위험해집니다. 어느 정도 조금만 약배전 추출하듯이 비율을 맞추면 과다 추출이 될 수가 있고 좀 커피에 썩은 맛이나 잔맛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출에서는 굉장히 원두 대비 물을 좀 적게 넣을 거고 브링 레시오를 작게 가져가면서 액기스만 추출해서 이제 물을 가수해서 마시는 방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왜냐하면 강배전은 세포벽이 약하기 때문에 추출이 굉장히 쉽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성분이 작기 때문이죠. 드디어 점드립을 쓸 때가 왔는데요. 일단 굵은 분쇄도로 추출하시면 되고 그리고 물 온도는 80도 정도로 해봅니다. 굉장히 낮은 온도로 하게 되죠. 그리고 150g 정도의 물만 투입하게 됩니다. 30g 원두, 150g 물 투입, 그리고 80도의 물 온도. 첫 번째 물을 부을 때는 50g 정도를 그냥 전체적으로 적셔준다는 느낌으로 물을 부어주면 됩니다. 이때는 점드립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전체적으로 잘 적셔준다는 느낌으로 50g을 먼저 투입을 하고요. 50g은 천천히 점드립을 하면서 1분까지 30초에 걸쳐서 물을 부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분 20초쯤 됐을 때 다시 50g의 물을 부어주면서 레시피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사실 시간이 짧긴 짧지만 완전 점드립을 안 하셔도 되고 최대한 가는 물줄기로 조금씩 물을 떨어뜨리면은 완성도가 있게 추출이 될 겁니다.
푸어보처럼만 안 하시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추출된 커피량이 거의 100g 정도가 될 건데요. 거기다가 우유를 넣어서 드셔도 되고 뜨거운 물을 넣으셔도 되고 얼음을 넣어서 드셔도 됩니다. 자기가 좀 마시기 편한 정도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을 만한 레시피가 될 겁니다. 당연히 블랙로드의 메인 블렌딩을 사용하시면 훨씬 더 맛있는 커피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중간 배전 정도의 커피에 추천드립니다. 드디어 여섯 번째까지 와봤는데요. 여섯 번째 레시피는 많은 커피인들이 정말 사랑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커피 콜렉티브라는 곳인데요. 저희도 이 커피 콜렉티브에서 매년 나오는 볼리비아 타케시 게이샤를 마시면서 아 여기 정말 로스팅을 절묘하게 잘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굉장히 극도로 약하게 볶여진 노르딕 로스팅을 하는 걸로 좀 유명한 편인데요. 그 커피를 그들이 과연 어떻게 추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활용하는 도구가 칼리타 웨이브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활용하는 칼리타 웨이브용 레시피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칼리타 웨이브도 상당히 추출 속도가 빠른 편인데요. 그들은 이 레시피를 원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이 드리퍼의 구조상 이 큰 버전보다 1, 2인용 버전을 활용하시면 좀 더 플랫베드의 고유한 특징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큰 드리퍼는 약간 원추형으로 생겼지만 1, 2인용은 조금 더 원통용같이 생겼기 때문이죠. 2번 분쇄도 보통 굵기로 분쇄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총 16g의 원두를 사용해서 250g의 물을 붓게 됩니다. 굉장히 간단한데요. 물 온도는 92에서 95도 사이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처음에 뜸 들일 때는 30g의 물만 붓게 됩니다. 30초 동안 뜸을 들이고요. 그 다음에는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게 정드립을 합니다. 총 추출 시간이 물이 다 빠지는 시간이 1분 45초 정도가 되도록 해서 추출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하지만 생각보다 물을 천천히 붓는다는 방식 자체가 약간의 어떤 퍼콜레이션을 많이 일으키는 방식일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추출을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활용하시면 좋을 원두가 사실 조금 더 딱딱하고 성분이 많은 커피를 쓰면 좋을 것 같은데요. 파남 프라이빗 컬렉션 게이샤 워시드나 아니면 리초 게이샤 같은 것들, 코스타리카 게이샤 같은 커피들을 좀 깨끗한 커피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레시피, 굉장히 똑똑한 레시피, 클레버를 활용한 레시피인데요. 이것입니다. 프렌치프레스와 비슷하게 퍼콜레이션보다는 인퓨전을 많이 쓰는 침지식 추출 도구인데요. 사실 이 도구를 활용했을 때 스터링이죠? 저어줬을 때 뭔가 물이 잘 안 빠진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그것을 굉장히 혁신적으로 해결할 만한 추출 방법이 제임스 호프만 또 유튜브 채널에 한번 소개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 레시피도 사실은 워크샵 커피라는 곳에서 처음 활용했던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워크샵 커피의 레시피를 가져와서 저희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은 원두 가루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붓는 편인데 이 레시피에서는 뜨거운 물을 먼저 붓고 가루를 붓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추출 속도가 거의 2, 30초는 빨라지게 됩니다. 분쇄도 같은 경우에는 3번 좀 가늘게 분쇄한 분쇄도를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처음에 뜨겁게 끓인 물을 300g 클레버에 바로 담으면 됩니다. 담고 난 다음에 19g의 원두를 바로 위에 투입합니다. 그리고 이 가루들이 물에 잘 섞일 수 있도록 저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2분 30초에 추출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물이 다 빠지고 나면은 추출이 끝나는 것이죠. 첫 번째가 이제 따뜻한 레시피였고 너무 지금 아이스 레시피가 없다 보니까 또 여기서 활용한 아이스 레시피가 있거든요. 그것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 빠짐이 좋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더 가는 분쇄도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다는 점을 참고해서 한번 집에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레시피는 20g 원두를 쓰고 200g 물을 넣습니다. 똑같이 뜨거운 물 200g을 먼저 클레버에 담고요. 그리고 20g 원두를 투입합니다. 97도 정도의 물을 넣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레시피도 동일하게 97도의 물이고요. 똑같이 20g의 원두를 넣고 잘 저어준 다음에 2분 정도의 추출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추출하실 때 아래쪽에 얼음을 담아두고 추출을 하셔도 되고요. 추출 다 하고 난 다음에 얼음을 퍼서 담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별도로 이제 얼음 잔에 얼음을 담고 좀 칠링이 된 커피를 담아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활용해서 만드는 굉장히 쉬운 아이스 레시피도 있다는 점을 참고해서 활용해 보시면 좋고요. 제가 이 클레버에 추천드리는 원두들은 에티오피아 워시드 계열이나 가양 커피들, 무산소 발효 커피들 이런 것들을 많이 추천드립니다. 지금 블랙로드 쇼핑몰에서도 게이샤 세션 이런 좀 향이 특별한 커피들을 활용해서 아이스로 만드시면 굉장히 즐겁게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여덟 번째 마지막 레시피로 왔습니다. 가장 혁신적인 드리퍼라고 할 수 있는 최근에 출시된 트리콜레이터를 활용한 레시피인데요. 작은 원두량을 써서도 굉장히 진한 고수율 커피를 얻을 수 있는 추출 레시피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 진짜 고수율 커피에 도전하고 싶다면은
요 드리퍼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 드리퍼는 설계상에 이러한 원추형 드리퍼들이 바이패스가 되어서 나온다면 이 드리퍼는 바이패스가 없기 때문에 가늘게 분쇄해서 추출 시간이 오래 걸려도 수율을 굉장히 잘 뽑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12g에 써서도 일반적으로 드시는 거의 200ml에 가까운 커피 한 잔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거의 TDS 1.3%까지 가도록 말이죠. 12g 원두로 한 잔의 커피를 온전히 만들어 볼 것입니다. 그 대신에 12g 원두를 사용하시되 분쇄도를 저희가 보여드린 이 3번 가는 분쇄도보다 조금 더 가늘게 갈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더 높은 수율을 달성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추출 시간도 거의 5에서 6분 정도가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매장에서보다는 집에서 한 번씩 굉장히 산미가 강력한 커피들을 추출할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출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처음에 12g을 먼저 담고 40g을 부어서 30초 정도 뜸을 들입니다. 그리고 30초 간격으로 50g씩 그냥 투입을 하면 됩니다. 대신에 물 온도는 거의 99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누어서 붓게 되면서 그리고 시간도 길다 보니까 온도 안정성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나눠 붓는 대신에 뜨거운 물 온도를 유지해서 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1회 10회 추천드린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미가 세거나 워시드 커피들의 좀 단맛이나 바디 산미가 강조되면 좋은 커피들에 추천드리는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추천드릴 만한 커피로는 과테말라 에리네토 파카마라 워시드 같은 거, 그리고 에티오피아에서 74158 워시드 커피, 이런 쪽에서 한번 활용하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보실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8가지 레시피 잘 보셨나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추출 도구를 만나더라도 바로 꺼내서 쓸 수 있을 만한 영상을 얻게 되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소개된 드리퍼들에 대한 링크도 이 영상 하단에 제가 달아주겠습니다. 보시고 관심이 간다면 구매해서 한번 써보셔도 됩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이 8가지 드리퍼들이 아마 평생감에서 다 써도 괜찮을 만한 드리퍼들의 종류라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